안녕하세요, 스무뜸입니다. 우리 버금이들이 요청했던 사이클 프로그램 루틴을 들고 왔습니다. 오늘 준비한 루틴은 총 20분짜리고요. 강도라든지 레벨, 빠르기 정도로 조절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3분 동안 워밍업을 진행할 거고 1분 빠르게, 2분 천천히, 1분 빠르게, 2분 천천히, 1분 빠르게, 2분 천천히를 총 3바퀴 돌릴 거예요. 그 다음에 최고 강도로, 내가 버틸 수 있는 강도라든지 회전 속도를 유지하면서 5분 동안 전력 질주를 합니다. 그 다음에 3분 동안 쿨다운을 하면 20분의 루틴이 완성돼요.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저도 이전에 제가 가이드를 들었던 제품과 다른 모델이어서 지금 적응을 해가면서 가이드를 이 해당 모델 기준으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준비하시고 고! 2, 1. 자, 레벨 1이고요. 제가 지난번에 레벨 2가 저희 집에 막 한 6에서 8 정도 느껴진다고 했는데 지금 너무 가벼워요. 근데 빠르게 워밍업을 갈 거니까 한 레벨 4 정도로 해볼게요. 무난하게 러닝머신 기준으로 한 5.0 속도가 지금 여기서 5?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 지금 3분 동안 워밍업을 할 건데 저는 앞에 운동을 가볍게 한 상태라서 5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허벅지에 큰 그런 무게가 느껴지지 않고 가볍게 회전을 하면서, 하지만 몸은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죠. 이 어깨부터 골반까지의 박스를 유지하면서 혹시 몸통에 고정이 힘든 분들은 이 손잡이를 잡고 내 몸통의 힘을 유지하면서 양 엉덩이를 실룩거리지 않으면서 이 바퀴를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바퀴를 돌릴 때는 무릎이 이렇게 다 펴지는 구간만 없으면 돼요. 다리가 넘어갈 때 무릎을 어느 정도 펴있는 이 각도를 체크하면서 진행을 해줍니다. 제가 속도와 시간에 대해서 계속 가이드를 드릴 거고 유산소 대용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 아 전 30분 하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중간에 제가 넣어드리는 지금 1분 빠르게, 2분 천천히 이 루틴을 한 바퀴 더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분 30초 지나가고 있어요. 워밍업이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아도 돼요. 천천히 내 심박수를 조금씩 증가시키고 내 몸을 달아오르게끔 준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스피드는 지금 19 정도 나오고 있어요. 이 기계는 좋은 게 스피드가 여기 뜨네요. 19에서 20 정도까지도 나오네요. 이게 RPM 대용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모델은. 2분 지났습니다. 지금 저는 20km의 속도로 레벨 5로 맞춰놓고 페달을 돌리고 있어요. 가볍게 워밍업 단계에서의 지금 심장 박동은 112 정도 측정이 되고 있고요. 누구나 심박수를 기점으로 계속 체크하면서 운동을 할 수도 있겠지만 호흡량을 체크하면서 운동하는 유산소 방법도 있다고 했죠. 심박수의 60% 정도 미만일 때는 호흡이 자연스럽고 이렇게 말을 해도 괜찮은 상태고 80%까지 육박하면 이제 호흡이 버겁고 말하는 게 힘들고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5초 뒤에 조금 더 레벨을 높이고 속도는 그대로 유지해 보도록 할게요. 자, 5초 뒤에 사이클 강도를 높여주세요. 저는 지금 8, 9로 높였어요. 그리고 스피드는 계속 19에서 20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이클을 다양하게 프로그래밍 할 수가 있는데 저처럼 이렇게 속도를 유지하면서 이 바퀴의 무거운 정도의 레벨을 높일 수가 있고 레벨을 유지하면서 스피드를 높이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자, 30초 넘어가고 있어요. 제가 1분은 조금 더 강도를 높이고 2분은 강도를 줄일 건데 마찬가지로 3바퀴를 돌리니까 그 안에서도 강도를 조금씩 높여주면 되겠죠? 심박수는 처음부터 막 130, 40, 50까지 높일 필요는 전혀 없고요. 자, 10초 있다가 강도를 조금 낮춰볼 거예요. 자, 레벨을 저는 2개 줄여서 7로 내려와 볼게요.
천천히 쉬어가는 상태이지만 회전 속도는 계속 유지하면서 내 심장 박동은 조금씩 계속 빨라지거나 유지가 될 거예요. 계속해서 호흡이라든지 내 몸통의 힘을 쓰고 있는지 안정적인 느낌이 드는지도 체크를 하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30초 경과했어요. 몸이 과하게 좌우로 위아래로 흔들리지 않아요. 발목도 과하게 움직이지 않고 발목은 최대한 고정한 상태에서 무릎과 고관절에서 움직임이 일어날 거예요. 자, 이제 10초 지나면 워밍업 포함해서 5분의 사이클 시간이 추가될 거예요. 자, 이제 저는 심박수가 한 120 후반까지 올라왔어요. 여기서 속도는 지금 21 정도로 높였는데 제가 심박수를 조금 더 올리려고 회전 속도를 높였습니다. 40초 뒤에 다시 조금 더 강도를 높여볼게요. 지금 막 힘든 구간 아니에요. 이거보다 그 다음에 1분이 조금 더 강도를 높일 거예요. 이제 심박수가 130 초과했고 15초 뒤에 레벨을 높여주세요. 5초. 이제 레벨을 저는 10으로 높여볼게요. 1분간 속도를 유지하면서 타볼게요. 이 속도는 RPM이라고 뜨는 회전 속도를 체크하셔도 되고 스피드를 가이드해주는 사이클이 있다면 그 속도를 체크해도 돼요. 저는 계속해서 19.9, 20, 21 이 사이에서 유지하고 있어요. 제 심박수는 60% 구간을 지났고요. 열심히 페달을 돌리고 있는 현재에 집중해주세요. 지금 나는 사이클을 타면서 유산소 운동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핸드폰을 하거나 자세가 흐트러지는 거를 방치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자, 5초 뒤에 다시 레벨을 떨어뜨릴 거예요. 이번에는 7로 5에서 9로 갔다가 6으로 내렸다가 10으로 갔다가 7로 다시 내렸어요. 다음은 1분간 빠르게 집중할 때 레벨을 11로 높여볼게요. 제가 유산소 운동을 자주 하진 않지만 유산소 운동을 한다 싶으면 언제나 심박수 구간을 최대 심박수 한 65에서 75 정도 구간을 항상 유지하면서 이왕 하는 거 효과를 내면 좋잖아요. 그래서 사이클을 타는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지만 시간 안에 내가 몇 킬로그램을 진행했는지 그 기준으로 목표를 계속 설정하는 것도 도움이 될 거고 어느 정도 점진적인 목표와 함께 사이클을 계속 타간다면 지루한 운동이 아니라 조금 더 재밌는 내 심장 기능도 튼튼하게 해주고 체지방 연소도 돕는 그런 운동이 될 거예요. 이미 8분 만에 땀이 나요. 지금 약하게 타는 구간에서도 심박수는 계속 130을 유지하고 있어요. 30초 뒤에 다시 강도를 높여볼게요. 사이클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자세의 안정적임, 그 다음에 회전 속도를 유지하는 거, 그 다음에 온 신경을 내가 지금 운동하고 있는 현 상태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10초 뒤에 저는 레벨을 11로 높여볼게요. 자, 올렸습니다.
10km 정도 탔네요, 사이클을. 우리가 다리에 힘도 없고 생각도 집중하지 않고 몸통에도 힘을 안 쓰면 사이클은 10분 타더라도 땀 한 방울 나지 않고 굉장히 재미없는 그냥 페달 돌리기가 될 거예요. 지금 저는 10분도 안 됐는데 이렇게 숨이 차는 걸 보니까 운동은 어떻게 하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와, 땀이 이제 머리 옆쪽으로 쭉 흘러요. 심박수는 이제 140으로. 자, 다시 낮춰볼게요. 이번에는 아까 몇이었지? 8이었나? 지금은 8에서 9로. 보시면은 제가 지금 1분은 강도를 높이고 2분은 조금 천천히 타는 거에서도 1세트, 2세트, 3세트 그 세 바퀴를 돌리면서 점진적으로 강도 레벨을 높여갔어요. 저처럼 이렇게 조금씩 높여가는 프로그램 설계해도 괜찮고 그 뒤로 진행하셔도 돼요. 기억할 거는 1분은 조금 더 전속력으로, 2분은 조금 천천히, 하지만 속도라든지 심박수라든지 호흡을 체크하면서 일정한 강도를 유지하는 거, 그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힘들다. 힘들다. 여러분 화이팅. 제가 10분 더 같이 타드릴게요. 자, 1분 더 이 강도를 유지할 거예요. 지금 심박수 140 정도고 스피드 저는 19, 20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레벨은 9예요. 첫 번째 세트 때는 빠르게 하는 속도가 10이었는데 지금은 천천히 달리는 속도가 9인 걸 보니까 아까 그 쉬었던 게 이게 지금 아까 쉬었던 그 구간인 거죠. 자, 30초 뒤에 전속력으로 본인이 최대한 빠르게 강도 있게 탈 수 있는 레벨을 설정해서 5분 동안 같이 저랑 사이클 타볼게요. 제가 1탄에서도 자세 가이드하면서 영상을 올려드렸더니 10분 만에 이렇게 땀이 나는 게 처음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번 영상도 많은 사랑을 받길 바라면서 자, 저는 아까보다 높여서 12로 사이클을 타볼게요. 하지만 계속해서 스피드는 19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진행을 해볼게요. 계기판에서 17분이 될 때까지 탈 거예요. 짧고 굵게 20분 루틴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5분이 모든 힘을 끌어서 집중해야 되는 그 구간이에요. 허벅지가 조금은 무거울 수 있고 하지만 회전 속도는 줄어들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적절한 중간 지점을 찾아서 집중해 주셔야 돼요. 호흡 떨어지지 않게 계속 병행해 주시고 자, 5분 동안 가장 높은 강도로 일정한 강도와 속도를 유지하면서 타고 있어요. 1분 지났어요. 심박수는 146. 146이면 제 최대 심박수 기준으로 70% 구간이에요. 지방이 아주 활활 타는 구간이죠. 여러분도 느끼겠지만 호흡이 조금 가빠졌고 말하기가 좀 힘들어지는 건 이제 80 정도 찍어야 되는데 말할 힘은 있어요. 제가 오늘은 줄곧 시계를 차지 않아서 이렇게 심박수 체크하는 센서에 손을 잡고 있는데 확실히 이 센서 손잡이를 잡고 하면 계속해서 몸통이 고정되니까 운동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도움을 주거든요. 우리 막 앉아서 막 이렇게 힘들어하지 마시고 사이클 할 때는 짧고 굵게 집중해서 딱 운동만 하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러면서 저도 가끔 핸드폰을 하긴 하지만 이러면서 반성도 하고 또 다짐을 해보는 거죠. 3분 더 진행해 볼게요.
쭉은 계속 이어갑니다. 잊을만하면 호흡인지, 어깨와 골반의 박스 유지, 엉덩이가 실룩거리지 않고 상체는 어느 정도 각이 세워져 있지만 복부에 힘을 써서 내가 계속 키를 증가시키는 느낌을 어느 정도 몸통에 입혀놓고 했으면 좋겠어요. 자, 잘하고 있어요, 우리. 절반 지점이 지났으니까 조금 더 힘내볼게요. 약 2분 정도 지금 같은 강도에 집중해서 계속 페달을 돌려볼 거예요. 혹시라도 심박수가 너무너무 치솟아서 호흡이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페달 속도를 조금 줄여주시고 또는 강도를 낮춰주시면 됩니다. 화이팅! 1분 30초 남았어요. 속도 계속 유지해주시고 이 강도로 5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유산소 능력도 증가시켜주고 분명히 하체 힘도 좋아지게 돕거든요. 근데 너무 허벅지가 찢어질 정도로 근육통이 느껴지면 강도가 너무 버거운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본인에게 맞는 강도를 설정해서 타주세요. 심박수가 계속해서 이제 145에서 150 구간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고지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어요. 열심히 집중해서 딱 30분만 더 페달 돌려볼게요. 가능하신 분들은 강도 조금 더 높이셔도 되고요. 힘든 분들은 지금도 충분하니까 딱 20초만 더 집중해서 페달 돌려볼게요. 자, 심박수 한 152 넘어섰네요. 10초 더. 5초 뒤에 레벨을 다시 떨어뜨려주세요. 저는 한 8 정도면 될 것 같거든요. 너무 훅 줄여도 페달이 겉도는 느낌이 날 거예요. 때문에 페달의 속도, 무게가 어느 정도 느껴지면서 방금 전에 5분 동안 지속했던 강도보다 줄여주시면 됩니다. 쿨다운. 지금은 열심히 타는 느낌보다 내가 다시 운동 시작 전으로 천천히 빠져나오고 있는 그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호흡도 조금 더 길게 차분하게 끌고 가려고 집중해 주시고 스피드, RPM 조금은 떨어뜨려도 괜찮은 구간이에요.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막 갑자기 확 달리다 이렇게 설렁설렁만 아니면 될 것 같아요. 자, 10초 뒤에 지금보다 속도를 더 떨어뜨릴 거예요. 저는 6으로 낮춰볼게요. 자, 마찬가지. 어느 정도의 속도감은 유지가 되지만 너무 열심히 타는 게 아니라 내 호흡량을 체크하면서 운동에서 빠져나오는 정리의 시간임을 인지해 주세요. 유산소 운동이 끝나고 충분히 스트레칭 시간을 갖는 분들은 심박수가 어느 정도 떨어졌다면 운동을 마무리해도 되지만 유산소 운동 끝나고 저는 스트레칭 귀찮아요 하시는 분들은 심박수가 충분히 100 언더로 떨어질 때까지는 강도를 줄이고 심박수를 체크하면서 또 호흡이 돌아오는지를 체크하면서 운동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130 언더로 떨어졌는데 심박수 60% 구간 이하로 떨어졌고 괜찮아요. 생각보다 땀은 이렇게 많이 날지언정 호흡은 생각보다 많이 돌아온 상태가 됐죠. 다시 강도를 더 떨어뜨릴 거고요. 3으로 가감하게 떨어뜨렸어요.
숨을 크게 하면서 하지만 다리는 계속 페달을 돌리고 있을 거예요. 이제 슬슬 120 언더로 심박수가 떨어지고 있어요. 30초 남았어요. 조금 더 천천히 회전 속도를 줄여가면서 호흡에 집중을 해볼게요. 10초 남았습니다. 와, 지금 땀 떨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땀이 흘렸다면 오늘 제 루틴을 따라 열심히 한 걸로 제가 간주하겠습니다. 땀이 많지도 않은데 이렇게 심박수랑 호흡을 체크하면서 편안하게 그 가이드 따라서 운동에 집중을 하면 유산소 운동은 20분만 하더라도 이전 영상에서 10분만으로도 많은 땀을 냈듯이 이런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이거 하지 말고 사이클이든 러닝머신이든 우리 유산소 운동을 할 때는 내 몸과 마음, 온 정신을 집중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짧고 굵게 운동 효과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